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구에 위치한 미슐랭 더 플레이트 무궁화에 다녀왔습니다. 호텔 개장과 함께 문을 열어 내년이면 개점 40주년을 맞는 무궁화는 국내 특급 호텔 최장수 한식당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진 스타의 바로 아래 등급인 미슐랭 더 플레이트에 그쳐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롯데호텔 38층에 있으며 안쪽에 있는 무궁화 전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살짝 어둑한 실내로 채광이 가득 들어왔고 안내받은 창가 자리는 북한산과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입니다. 웰컴 플레이트로 놓인 영롱한 색의 두툼한 자게리씨가 눈에 들어옵니다. 런치 메뉴는 1인 7만원대부터 4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125,000원에 금강코스로 주문하였고 메인으로 등심구이와 식사로 청어알 비빔밥을 선택했습니다. 가느스름한 쉐입으로부터 묵직한 무게가 느껴지는 유기 그릇에 남겨 나오는 주전부리는 잣과 생강, 그리고 대추와 두유가 들어간 건강주스와 수제 전병입니다. 걸쭉한 자세, 고소함과 함께 미숫가루 정도의 은은한 단맛이 돌았고 감태, 홍국살, 돼지감자로 만들어 알록달록하게 나오는 수제 전병은 아주 얇은 두께임에도 불구하고 버터 향과 같은 부드러운 풍미가 느껴집니다. 라연에서 먹었던 고구마 부각의 라이트한 버전으로 도드라진 식감 덕분에 텁텁함 없이 가볍게 먹기 좋았습니다. 우엉에 속을 파서 해산물을 넣고 찹쌀에 튀긴 강정은 스프링롤과 튀김의 중간 정도로 바삭했고 안쪽은 새우랑 관자로 채워져 나오는데요. 부드러운 방풀나무 소스가 더해져 입안에서 풀어지는데 육회의 참기름 향에 금방 잊히는 맛이었습니다. 한우 육회는 솔잎가루를 아래로 헤집을수록 참기름과 자연송이 버섯의 구수한 향이 강해졌고 살짝 얼려져 있는 육회 아래로는 얇게 채썬 배 사이로 응집된 계란 노른자 소스를 볼 수 있습니다. 단맛과 짭짤한 맛 뒤에 알싸함이 느껴지는 게 버섯 향을 살짝 누르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너무 맛있어서 인상적이었던 메뉴였습니다. 오늘의 죽은 연자죽인데요. 연고 씨와 땅콩을 이용해서 만든 죽입니다. 위쪽에도 땅콩 가루 몇 개 올려놨습니다. 연자죽은 사찰음식 중에 보양식에 꼽히는 죽으로 율무차 태백을 10개는 넣은 것 같이 농축된 맛에 뜨끈하니 속이 풀어집니다. 석류 모양으로 빚어서 석류탕 이름이 붙은 궁중요리 버섯 석류탕은 만두머리에 피만 보아도 아주 쫄깃해 보입니다. 10월부터 11월 두 달 동안 즐길 수 있는 메뉴로 이 버섯과 자연 조리 함께 드셨더라고요. 육수도 고기랑 버섯을 넣었습니다. 잘게 들어간 만두소를 말아 먹어도 맑은 국물과 함께 담백합니다. 금태구이고요. 밑에 쪽에는 표고버섯과 애호박, 감자, 무를 금태구이 육수에 함께 여러 번 삶고 볶아서 올려내었습니다. 다 드신 후에는 입가심으로 드실 수 있도록 양파절임 준비했고요. 금태구이 위쪽에는 식감이 좋을 수 있도록 호밀빵과 어성초한 시금치 종류를 갈아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감탄하면서 먹었던 금태구이는 호밀 빵가루의 크런치한 식감이 담백한 금태의 맛을 한층 배가시켰고 아래쪽에 깔려있던 표고버섯, 애호박, 감자의 부드러운 조합에서 특유의 고소함까지 진하게 올라와 물림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대가령 한우 등심구이이고요. 왼쪽에는 명월초라는 다가지이고요. 주황색으로 보이시는 것은 20일 동안만 자란 무이고 다가지로 조리하고 은혜, 이쪽에 마늘 함께 준비했습니다. 오른쪽에는 구미소금이라고 해서 9가지가 들어간 소금이에요. 간이 따로되어 있지 않아서 찍어서 기호대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미디엄 굽기로 나온 한우 등심구이는 간이 정말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맛으로 상대적으로 자극적인 간이시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제 기호에는 간장에 절여 목구멍까지 산미가 느껴지는 새콤한 부추를 곁들여 먹거나 사골국처럼 고소한 맛이 나면서 후추향이 살짝 도는 것 같은 소금에 찍어 먹는 것이 가장 잘 맞았고 안쪽에 숯이 들어가 있어 천천히 먹어도 끝까지 따뜻해서 좋았습니다. 단단한 육질로 씹는 맛이 강한 등심구이였던 만큼 정리해 주실 때 센스 있게 이쑤시개도 주셨습니다. 무궁화의 인기 메뉴 중 하나인 청어알 비빔밥은 양념한 청어 알에 전복과 아삭한 김치 위로 튀긴 깻잎, 김가루, 그리고 파가 올라가 나옵니다.
입안에서 청어알이 톡톡 터지면서 얇게 썰린 김치의 어석어석한 식감이 비빔밥의 퍽퍽함을 잡아줍니다. 식사를 할 때 입안에서 은은하게 매콤함이 돌지만 달달한 매실장아찌가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스페셜 찬으로 나온 부드러운 장어와 조미된 전복을 한 숟가락 입에 머금으면 바다의 풍미를 크게 느낄 수 있었고 함께 나온 시원한 아웃국이 깔끔하게 마무리해줬습니다. 감으로 만든 시원한 식혜는 중앙에 있는 볼이 입안에서 홍시처럼 팍 터지고 매실 샤베트와 오미자에 절인 배청의 상큼함을 아래에 깔린 고구마 무스가 부드럽게 중화시켜줍니다. 티와 함께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총 2시간 정도 걸렸으며 가을의 제철 식재료로 건강한 맛을 느낄 수 있었고 안쪽 룸은 영상에 담지 못했지만 메인 홀에서는 적당한 테이블 간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편하게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과용된 무궁화의 이미지들로 올드해 보이는 분위기가 살짝 아쉬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다양한 리뷰가 계속될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